안녕하십니까. 유방외과 전문의 이학민입니다. 오늘은 임신 중에 또는 임신 중에 생긴 게 출산 후에 발견된 그런 임신성 유방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해요. 사실 이 임신성 유방암은 굉장히 드물어요. 그런데 요즘에 점점 출산 연령이 올라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요. 전체 유방암의 0.1%도 채 안 되지만 문제는 이 임신 상태에서 유방암이 발생을 했을 때 일반적으로 임신을 하시게 되면 가슴이 커지고 몽우리가 잡히는 것 같고 아프고 불편하고 이렇잖아요. 이게 아주 흔히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게 유방암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아 그냥 임신 때문에 이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일반 여성의 유방암에 비해서 2.5배 이상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타입이 안 좋은 타입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임신성 유방암에서는 호르몬 수용체가 음성인 그런 유방암인 경우가 40에서 80%, 50% 이상 될 정도로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HER2 양성도 20에서 40%로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림프절 전이가 일반 여성의 유방암 환자에서는 30%가 채 안 된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임신성 유방암에서는 50% 이상에서 림프절 전이가 있어요. 이렇게 진행된 경우가 많고 타입도 안 좋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치료가 꽤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큰 문제는 환자 본인만이 문제가 아니라 배 안에 있는 아기까지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돼요. 잘못하면 아기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그리고 아주 복잡한 그런 유방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신성 유방암의 증상은 그냥 멍울이 만져진다든지 아니면은 약간 빨갛게 변한다든지 겨드랑이에 뭐가 만져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혹이나 멍울이나 이런 게 만져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염증성 유방암이라고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빨개지고 붓고 이런 현상도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런 게 있으면 반드시 빨리 병원을 가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임신성 유방암에 있어서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임신 상태가 몇 기인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1기 초기냐? 2기 중기냐, 3기 임신 말기냐 이거에 따라서 치료 방침이 많이 달라집니다. 임신 초기인 경우에는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 유산의 위험성도 20, 30% 이상으로 많이 올라가고요. 그리고 태아 기형의 가능성도 꽤 많이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임신 초기에 유방암을 발견했을 때는 아기를 포기하는 것도 일단은 고려를 해보셔야 돼요. 아이를 포기를 하고 치료에 전념을 하겠다. 그러면 일반 유방암과 똑같이 진행을 하면 돼요. 하지만 아기를 포기를 못하겠다.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충분히 이해하죠. 그렇게 되면 우선 수술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수술은 무조건 전체 절제를 하게 돼요. 왜 그러냐? 부분 절제를 하게 되면은 방사선 치료가 필수로 따라와야 됩니다. 하지만 임신 상태에서 방사선 치료는 태아 기형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금기죠. 그래서 부분 절제는 절대 할 수가 없고 무조건 전체 절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2기가 될 때까지 버티는 거예요. 그리고 2기가 되면 그때 항암 치료를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임신 중기 2기에 유방암을 발견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때는 조금 더 선택의 폭이 넓어져요. 항암 치료를 먼저 할 수도 있고 수술을 먼저 할 수도 있어요. 항암 치료를 먼저 하게 되면 수술은 항암 치료 끝나고 아무 때나 하면 돼요. 근데 대신 수술을 먼저 하게 되면 가급적 3기가 됐을 때 항암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조금 미루는 경향도 있기는 있습니다. 임신 말기에 유방암을 발견을 했다. 그렇게 되면은 일단 37주를 기준으로 37주가 되면 태아가 거의 다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태어나는 거는 사실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37주가 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치료를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37주가 아직 조금 안 됐다 그러면 수술을 먼저 하고 회복되는 시간 동안 시간을 벌어서 37주가 넘어가면 그때 미리 제왕절개로 아기를 낳게 하고요. 그 다음에 바로 항암 치료를 들어가는 식으로 그 시기에 따라서 그런 치료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근데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은 이제 많이들 걱정을 해요. 아기한테 문제가 되지 않을까? 맞아요.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유방암에서 많이 쓰는 아드리아마이신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가 태아에 비교적 영향이 적은 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특히 처음에 1기일 때 만약에 항암치료를 썼을 때 유산과 기형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2기부터는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물론 어떤 감염이라든지 저체중아 출산이라든지 조기 진통이라든지 이런 합병증의 위험성은 조금 더 올라가지만 태아 자체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는 많지는 않고요. 출산 이후에 장기적으로 아기한테 어떤 뭐 암의 발생 위험이라든지 어떤 뭔가 문제가 되지 않겠냐 이런 걱정들을 하시는데 연구 결과들을 봤을 때 장기적인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경험했던 환자분들은 다 문제없이 아기 잘 낳으시고 그리고 치료도 비교적 잘 되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염려 마시고 주치의와 상의해서 잘 치료받으시길 바라면서 이 영상 준비했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면서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